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할 차례. 네, 저기 저 동그란데 있고 지금 막 튀어나오잖아 지금. 굴벌보다 무려 5배 이상 큰 독충을 지녔다는 장수말벌. 다른 벌들과 달리 집을 짓는 것도 땅속이다. 흙들이 보면은 얘들이 굴을 짓기 위해서 안에 있는 흙을 밖으로 배출시킨 거라고 지금. 이 흙이 그 안에 얼마큼을 타나왔냐 그거라고. 무시무시한 소리로 기선 제압에 나선 장수말벌. 어, 얼굴에 여기 떼주세요.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는 듯 시종일관 주위를 맴돌고 당황한 제작진과 달리 능숙하게 작업을 이어가는 전문가들. 입구에 채집통을 꽂고 땅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그거 왜 치시는 거예요? 그냥 이제 나오라고. 자기 집이 지금 공격하는 자세 지금 들어간 거라고 지금 이렇게 뛰어 나와서 지금 흙이 위로 올라가니까 다 위로 올려 보내는 거예요. 야 작업하기가 수월하니까. 수백 마리의 장수말벌이 한꺼번에 달려들면 제 아무리 전문가라도 위험에 처하기 마련. 흙을 덮어 입구를 작게 만드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금세 흙을 뚫고 나오는 장수말벌떼들. 입구가 커지지 않도록 한 손으로 구멍을 막고 줄지어 나오는 장수말벌을 한 마리씩 포획한다. 이게 여왕골이요. 이 여왕골은 집이 공격을 당하면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 제일 먼저 도망을 가려고 한다고 해요. 알을 품고. 무시무시한 위력의 장수말벌 집은 어떤 모습일까? 벌집 내부를 내시경 카메라로 확인했다. 갑작스런 침입자에 분주해진 말벌들. 번식기답게 벌집 안은 애벌레와 번데기가 한가득이다. 얘들은 집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생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땅을 파서 그 안에 애벌레 집을 완전히 꺼낼 거라고. 말벌을 어느 정도 포획하고 공격이 잦아들면 벌집 제거에 돌입하는데 땅을 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습을 드러낸 장수말벌집. 일정한 형태로 층층이 쌓인 모습이 이도를 방불케 한다. 장수말벌집. 아, 지금 저 허연 게 전부 다 이제 알을 까고 나올 성충들이야. 탈피가 코앞인 듯 번데기 껍질을 뜯자 확인되는 장수말벌의 몸체. 그런데 작업을 하다 말고 벌집을 원래 있던 장소에 갖다 놓는다. 벌들이 와서 요 주위를 맴돈다고. 그럴 때 잔당을 잡는 거야. 우리가 일단 물 한 잔 먹고 옵시다. 나머지 벌들을 유인할 때까지 휴식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잠시 보호 장비까지 내려놓고 긴장을 놓춘 그 순간. 눈 깜짝할 사이 벌어진 돌발 상황. 방심한 틈을 타 등을 노린 것인데 다행히 재빨리 장비를 갖추고 포획에 성공. 장수 말벌의 기습 공격에서 모두 무사했다. 아휴. 아. 아. 항상 쉴 때도 주위에 소리를 촉각을 군두 세워가면서 쉬어야죠. 긴장을 놓치시면은 나만 소리라고 나만 소리가 아프지 뭐. 긴장의 끈을 조여 매고 다시 현장으로 향하는 전문가들. 모기 사냥하러 나갔다 돌아온 장수 말벌 잔당을 퇴치하는데. 남은 벌들을 잡고 나면 파헤쳤던 땅을 메우는 것으로 작업 완료. 하지만 이들의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최근 5년간 벌떼로 인한 119 출동만 약 3만 3천여 건. 말벌의 개체가 급증하면서 말벌 퇴치 전문가들은 더욱 바빠졌다. 네, 소양강에 지금 어민들하고 관광객들이 말벌에 쏘였다고 그러셔가지고 지금 제거하러 지금 출동한 겁니다. 산 앞에 물이 있는 대산 임수의 지혜는 말벌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연 조건. 벌집을 찾아 나선 전문가들의 시선이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저기. 어디요? 저기. 바위 밑에. 아찔한 절벽 아래 바위로 은폐된 말벌집. 인적도 드문 이곳에 이 위험한 작업을 진행해야만 하는 걸까? 저기 황말벌 노공방인데 이게 행동 반경이 2km에서 거진 4km까지 나간다고. 그래서 꼭 따야 될, 제거를 해야 될 만한 그런 대상입니다. 단번에 인기척을 느낀 건지 공격 태세를 갖추는 황말벌떼. 어렵게 도착한 말벌집 앞에서 작업을 시작하는데 말벌떼들은 이미 집을 나와 침입자 주변을 에워싼 상태. 1차 퇴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전문가는 단번에 벌집을 뜯어낸다. 이렇게 우겨보다 간단하게 작업이 끝나나 했는데 집을 잃은 황말벌떼의 흥분이 극에 달하고 보다 거세진 공격. 급기야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펼쳐졌다. 방충망을 뚫고 제작진을 공격한 말벌. 모기. 다급하게 자리를 피해도 집요하리만큼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
겨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제작진. 상처가 꽤나 깊어 보이는데 서둘러 응급처치를 한 후 촬영 그만하고 PD 빨리 병원 가니까 빨리 실어 실어.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그날 촬영은 종료됐다. 며칠 후 대규모 억새밭이 장관을 이루며 매 방문객만 30만 명이 몰린다는 전국 최고의 가을 산행지 민둥산을 찾았다. 일찌감치 가을 정취를 느끼기 위한 인파로 가득한 이곳. 매년 오는데 참 좋네요. 보니까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가슴이 뻥 떨려요. 5월 중순부터 시작된 민둥산 억새꽃 축제. 억새 장관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런데 민둥산 입구에 불청객이 등장했다. 비록 크지 않은 벌집이지만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인 만큼 위협적이다. 사람이 밤에다가도 하면 죽고요. 벌초하다가도 죽고 저걸 한 방만 쏘였다면 혈관만 쏘이면 그 자리에서 열 발자국도 못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없애야 돼요. 자진해서 퇴치에 나선 방문객들. 하지만 다가가는 것조차 쉽지 않고. 제거 못하시겠어요? 아 너무 무서워요. 쏘이면 죽잖아요. 줄을 잇는 방문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 제보를 받고 말벌 퇴치 전문가가 출동했다. 바로 어디 있어요? 저기 저쪽에 있어요. 도착하자마자 벌집을 살펴보는 전문가들. 그런데 이 벌집은 어딘가 달라 보인다. 저 털풍 말벌입니다. 떼갔는데 깨끗이 못 떼간 거죠. 그러니까 다시 벌을 집을 다시 지고 있는 거예요. 이 벌들이 더 위험합니다. 이 벌들이 다 일벌들이기 때문에 독이 가장 세요. 한 번 집을 공격당했던 만큼 어느 때보다 예민한 말벌들. 다행히 개체수가 늘기 전에 발견된 터라 어렵지 않게 제거 작업을 진행하는데. 일단 퇴치는 100% 퇴치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 주위 등산로길이나 이런 데 지금 한번 그 점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예. 또 다른 벌집이 있는지 등산로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이 넓은 산 속에서 말벌집을 찾을 수 있을까? 일단은 벌들이 날르는 거 보고 방향을 보고 찾아요. 그래서 이제 3명에서 이제 조를 이루어가지고 위치 파악해서 집을 찾아내요. 벌집을 찾기 위해선 이동하는 말벌을 포착하는 게 관건. 저기. 그래. 저기다. 저거 한번 뚝 따라가보자, 한번 따라가. 바로 그때 전문가의 시선에 꽂힌 말벌. 있어요? 예. 숨고를 새 없이 뒤를 쫓아갔는데 등산로 주변 우사에서 발견된 말벌집. 멀리서 봐도 범상치 않은 크기다. 위험해. 벌이 다 나와있어. 그 어느 때보다 녹록치 않아 보이는 작업. 철저한 작업 태세는 필수다. 그 벌 잡을 때 뭐 챙겨 가시는 거예요? 벌 잡을 때 말벌 전용 비닐 이 봉투가 있어야 된다. 이 말벌 비닐 팩에 전용 핏.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죽여야 되는데 물로는 안 죽어요. 그래서 이런 술에다가 넣어야 바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술에 넣어야만이 바로 독을 쏘고 바로 죽어요. 만만의 준비를 마치고 우사 안으로 향하는데 가까이서 본 말벌집의 크기는 상상 그 이상. 벌집의 규모만큼이나 엄청날 말벌 개체 수가 우려된다. 선호가 보시면 두 개가 있어요. 웬만한 말벌집은 대형이라도 군형이 하나입니다. 이거는 개체 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군형이 두 군데가 있으면 2천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가 숫자인 이만큼 동료와의 호흡이 중요한 순간. 공격하는 말벌의 수를 최대한 줄이고자 입구를 자극해보는데 슬슬 반응을 보이는 말벌들을 체에 담아 본다. 이 보호복 진짜 안 끌리는 거 맞죠? 예, 걱정하지 마세요. 순식간에 벌집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말벌떼. 벌집 아래에서도 날아다니는 말벌을 잡느라 여념이 없다. 이렇게 휘두르는 것만으로 잡혀요? 예. 봐보세요. 이 위로 봐보세요. 이렇게 공격하니까 따라오죠? 이게 이제 공격하느냐고 지금 했는데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벌의 사나운 공격성을 이용한 또 하나의 고핵 방법. 생포 후엔 곧바로 술에 담가 즉사시키는데 말벌이 내뿜은 독이 알코올에 녹아 숙성되면 식용 가능한 말벌주가 된다. 이제는 말벌집을 제거할 차례. 그런데 야, 구구나. 왜? 이게 안 들어가. 뭘 좀 커가지고. 거대한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제거가 어려운 상황. 몇 번에 걸쳐 칼질을 하고 나서야 수거가 가능하다. 벌집의 표면을 뜯어내 옮기기를 수차례. 이제야 적나라한 내부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앞서 걷잡을 수 없이 많은 말벌이 나오고서도 아직 벌집의 반 이상을 버젓이 차지하고 있는 애벌레들.
벌집의 층까지 쪼개 분리하면 끝이 나는 해체 작업. 보다 자세히 벌집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데 껍질을 까기 시작하는 번데기부터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말벌까지 한눈에 보인다. 이 여왕벌입니다. 이 여왕벌이야말로 말벌 퇴치의 핵심. 이 여왕벌 놓치면은 여기 있는 벌들이 다시 또 집을 쳐요. 이 여왕벌 잡아야 말벌 소탕 작전이 끝나는 겁니다. 돌아온 말벌이 다시 집을 짓지 못하도록 야품 처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퇴치 작업. 됐다. 아우,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말벌 퇴치는 다 정리되었고요. 이제 등산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편하게 등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벌이 있다면 어디든 간다. 나들이객들의 안전을 위해 전국 각지를 누비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도 말벌과의 사투는 계속되고 있다.